가자. 살인마는 물랭 없잖아. 살인마는 물랭이 없고 대리마가 있죠. 퍽이 없는 대리마. 근데 퍽 있는 사람 중에서 막 물랭 살인마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진짜 드문 것 같아. 그런 물랭 살인마는. 중구다. 준구래요. 준구래. 모니터를 끼네요. 모니터 소리죠 이거. 이렇게 갑자기 심장소리 나는 거는. 맹초 몇 주 전부터 색이 말인가요? 보통 한 2주 전부터 돌입된다고 보면 됩니다. 모니터지 모니터. 중구는 보면 볼수록 정겹게 생겼다. 정겨운 게 아니라 바보같이 생겼다는 거겠지. 같이 돌리자 이거. 일로 오겠는걸? 쫓기고요. 거미는 아니겠지? 일단 사픽이 쫓기는데 그냥 다시 이거 같이 돌리자 저거. 그거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오? 뭐 그럴 수 있지. 그냥 아 모바일 개발대 제 5인격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 5인격이구나. 근데 대바대가 있어서 좀 죽었네요. 왜 갑자기 절로 갔는지 모르겠네. 저 친구 잘하는 친구 같네. 쟤도 한 3000시간 넘었을 겁니다. 3000시간이 뭐야? 쟤 5000시간이다 생각해보니까. 아닌가? 아무튼 이번엔 몇천시간 고인물이거든? 돌려버려.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.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. 어디 중구가, 어디 중구가. 돌려 돌려. 야 루이 빨리 파괴해야겠다. 바로 돌려버리고요. 중구에게 좌절감을 줘야겠어. 내가 발로 찬 게 5초 후에 켜지는 좌절감. 캠핑 하는데 완전 대리이다. 대리마다 아 이거 완전 캠핑 할 텐데 큰일 났는데. 어? 안 쫓는다. 이러면은 개이득이지. 와 저 친구한테도 이제 기회가 생겼어요. 꼼짝없이 터널링 당해서 죽을 뻔했는데. 다행이다 다행이다. 터널링 해줘서 다행이다. 아니었으면 나 죽을 때까지 나한테 막 와가지고 그 톱 들고 죽일거야 이게 살림이 죽일거야 막 이러다가 나만 죽고 끝날 수도 있는데 다행이다. 일단 자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돌리자. 중구 바보 아니다. 아니다 지금 루인이 안 파괴가 안되죠. 내가 루인을 파괴하러 가자. 야, 초반부터 루인 좀 파괴 좀 하자. 스몰게임 들고 파괴 안되니까 발전이 안 돌아가잖아 지금. 내가 발전이 하나 돌아간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돼있어. 이제 하나.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? 내가 아까 발전기 돌리고 애 구하고 뭐하고 그동안에 쟤는 발전기만 돌렸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발전기만 돌렸는데 시간이 거의 한 한 1.5배는 차이가 나지. 심지어 나도 그냥 퍼펙트하게 된게 아니라
나도 스킬 체크를 몇 번 틀렸는데 한 두 번 정도 틀렸거든요. 근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새겨난다. 이거 박살내고 만두 맛있다. 아 디바니 만두 맛있다. 크리트 낚시 완벽했죠. 안 살려 이걸. 이거를 왜 안 살려 이씨. 아 진짜 이거는 솔직히 샷건 쳐도 인정해줘야 됩니다. 장난하나 지금. 참네. 달구야 달구야 그럴 수 있단다 달구야. 중국 바보 아니다. 쟤들이 바보다. 살구살구 대리님 내 살인마라. 루인들 보고 오면 너무 힘들어요. 소장 뜨는 위치 탭 같은 거 없나요? 뭐지? 나랑 매칭되는 고랭들은 루인 쉽고 발전기 돌리던데. 안 돼! 공격 추진력을 이용한 나이스! 살찌르기. 이거 스프린트 채우면서 야 이걸 한 바퀴 더 돈다고? 끝까지 욕심. 역시 고인물. 역시 고인물. 한 바퀴 더 도는 선택 좋고요. 이번 내리죠. 이걸 한 바퀴 더 돌아? 이거는 죽었다. 아 이건 어쩔 수 없어요. 오케이 됐다 됐다. 야야야야 이제 하지마 이제 하지마. 아니 그런거 따라하는거 아니야. 그런거 따라하는거 아니야. 그런거 따라하는거 아니라고 이 멍청이들아. 그런거 따라하는거 아니라고. 상황이 다르잖아 상황이. 아니 쟤는 이번에 걸리면 죽는 애여가지고 내가 몸 내 몸 받쳐가지고 살린 거고 나는 이제 첫 번째 걸리는 건데요.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어. 여기서 치료할 수 있어. 그럴 수 있어. 압류. 이거 다시 들어야겠다. 야 이거 말고. 그럴 수 있어. 여기서 캠핑과 키를 동시에 하는 이 기적적인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. 준군은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어요. 전혀 없습니다. 여기 가만히만 있으면 아니 한 번 더 들어 이거. 여기서만 있으면은 이제 킬과 캠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예, 꿈의 자리입니다. 가자. 개꿀찜 초랭인가? 아 감사합니다. 야 돌려. 아니
발전기가 두 개나 남았는데 저러고 있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아미야, 아이고 아미야. 갑자기 쓰러져서 죽으면은 암으로 죽은 걸로 아세요. 아이고 아미야. 때리고 싶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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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고 때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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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 지금 산림 대박이었는데 진짜. 들어와라! 어디서 중고 주제해 지금. 넘어가는 척. 아 진짜 넘어가기. 넘어가는 척. 어 진짜 넘어가기. 넘어가는 척. 진짜 안 넘어가기. 진짜 넘어가기. 진짜 다시 넘어가기. 넘어가기. 넘어가는. 넘어가는 척. 넘어가는 척. 진짜 넘어가기. 다시 넘어가기. 다시 안 넘어가기. 넘어가기. 여기서 한 대 맞기. 아아 아아 호! 스프린트 와. 가 저런 애 버리고 가. 어? 야 이거 빨라. 야 이렇게 빨라. 야야 뭐하냐 뭐하냐. 아냐 아냐 아냐. 분노 안 빠졌나 보네. 아 가. 가라. 가. 가란 말이야. 가. 고홈.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.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. 난 바보가 올킬 아닙니다. 돼버린 거. 제제. 아 재밌었습니다. 이게 왜 올킬인 거지 키키키엣. 못생긴 사람이 감사합니다. 아 이게 내가 실수를 한 게 뭐냐면은 실수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분노가 이제 분노가 맞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주변에 팀원 탓이 아닙니다. 팀원 탓이 아니라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. 주변에 팀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나는 이제 그 추격이 끝났는데 팀원들이 추격이 끝나지 않아서 분노가 안 빠졌었어요. 난 근데 이제 분노 빠졌다고 생각하고 달렸는데 분노 3단계였죠. 어 명용 무슨 말인지 아세요? 그러니까 이제 분노가 독하 뭐 아는 사람인가 보네 킬러가.
그러니까 결론 아 팀 탓이 아니라 팀원들이 도와주러 왔는데 내가 그 속도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달렸어 그냥. 속도 계산을 하고 이제 어 3단계 왜 안 풀렸지? 아 팀원이 있어가지고 이거 분노가 안 풀렸구나. 팀원 추격이 안 끝나가지고.